리더스뱅크 레벨 3이고요. 이제 유닛10 들어갈게요. 유닛10은 28, 29, 30 숫자 보시고요. 28 이제 할 건데, 시험에 떨어진 소년의 위트라고 돼 있고요. 29번은 수컷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있어. 그 다음에 영어로만 된 문제가 30. 한글을 문자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다고? 라고 있죠. 하나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유머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트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주제가 나올지 들어볼게요. Unit 10. 28. Jimmy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He was a nice kid and had many friends, but he did not do well in school. One. Jimmy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죠. 어떤 Jimmy는 했기 때문에 은는 이가 Jimmy가 주어져. 그다음 바로 뒤에 보시면 비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있고요. 뭐뭐였다. Elementary school student. 이거는 초등학생을 말하죠. 초등학교고 여고는 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이었다. 이게 끝이고요. 주미는 초등학생이었다. 그는 주미를 그는으로 받았죠. 뭐뭐였다. 즉, nice kid. 뒤에 있는 kid를 꾸미고요. 다정한, 뭐 친절한, 멋진 다 되고요. 그는 다정한 아이였고, 그리고 또 동사가 나와요. have의 과거 had죠.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선 동사가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여기고 and 뒤에서 두 번째 동사.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but이 나오면 이렇게 그냥 뭐뭐 했지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he did not do well. well은 잘이라는 부사죠. in school, 학교에서 잘 했어요, 잘하지 못했어요. 여기가 주어고요. did not do가 동사예요.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통 잘하지 못했다는 거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one day. One day, as soon as he got home from school, he walked into his father's room. one day. 이건 그냥 어떤 얘기를 할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오른쪽 아래 보시면 as soon as라는 단어가 뭐뭐 하자마자라고 있을 거야. 뒤에를 붙여야겠죠. He got home. got home도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집에 오다, 뭐 귀가하다라 돼 있죠. got은 get의 과거이기 때문에 get의 과거라고 생각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뭘로부터? from school, 학교로부터. 그러니까 어느 날 그가, 이게 주어고요. got이 동사죠. 학교에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walked, 과거죠. 걸어갔다. 어디로? 그의 아빠의 방으로, 방 안으로 하셔도 되고요. 걸어갔대. 걸어갔다. 끝났죠, 문장이? Dad, 그다음에. he said, I have great news for you. His father smiled. What is it, Jimmy? he asked.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 쭉 나와 있죠? 아빠, he said, say의 과거, 그가 말했다. I have great news.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For you. 당신을 위한이니까 이 말은 아빠를 위한이야. 아빠를 위한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어요. 즉, 좋은 소식이라 하셔도 돼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죠? His father smiled. 그의 아빠는 미소 지었다. What is it? 그게 뭐니, Jimmy? 그게 뭐야, Jimmy?라고 he asked. 아빠, 그는 물었다. ask가 물어봤다. 되죠?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asked Jimmy. You promised to give me $5 if I passed my English test. 여기까지 먼저. Do you remember? 즉,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이 말은 아빠를 말해요. 아빠는 기억하세요? 라고 쥐미가 물었다. You promised. 당신은 promise가 약속하다죠. 과거니까 당신은 약속했잖아요. 또는 아빠는 하시면 돼요. 어색하면. 아빠는 약속했어요. 뭐 하기로? 나에게 주기로. 약속을 할 때. 뭘 주기로? $5.
5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끊어주시고 if가 뭐뭐 한다면이죠? 제가 제 영어 시험에 pass, 통과한다면 5달러를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빠가 oh, yes, 그렇지. Oh, yes, said his father. Well, said Jimmy, now you don't have to spend $5. 이러고 끝났죠? Oh, yes. 그치. 했더니, 그렇지. Said his father. 그의 아빠가 말했다. Well은 그냥 우리 말을 할때 well 이러면, 하면서 지미가 말했다. 지금 또는 뭐 이제 don't have to가 중요하죠. 우리 must 조동사 배울 때 뭐뭐 해야 한다 해서 have to랑 has to, 3인칭일 때는 요게 같은 말이죠.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이게 부정이 되면 완전 다른 뜻이 되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꼭 써주시고요. spend가 뭔가 돈을 쓰다. 이런 말이거든. 돈 같은 걸 쓰다 또는 시간을 쓰다. 즉, 이제 아빠는, 즉, 당신은인데 어색해서 아빠는 5달러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은 얘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굳이 5달러를 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였고요.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 don't hav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왔고 have to는 완전 다른 뜻이랬죠? 뭐뭐 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어떤 규칙 같은 거죠. have to나 has to, 그다음 동사 원형 must랑 같다라고 배웠고요. 답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 글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우리말로 쓰라라고 했죠? 요거는 선생님 부를게 한번 써보세요. 영어 시험에 통과하면 아들에게 5달러를 주기로 한 것.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영어 시험에 통과하면 아들에게 5달러를 주기로 한 것.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아빠는 5달러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결론은? 영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5번이 답이죠. 체크해 주시고요. 아버지의 감정 변화인데, 처음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hopeful, 희망에 찬. 희망이 있었겠죠, 그때는? 그리고 나서 disappointed, 실망한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고요.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했는데, 얘는 해야 한다. must랑 같고,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럼 해석을 해야겠죠. 저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요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시면 되고요. 이 빌딩은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요걸 쓰시면 되겠죠. 28은 여기까지입니다.